아, 삼촌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 거냐. 마블 피규어 중에서 빌런 중에서도 세다면 셌고 약하다면 약할 수 있었던 빌런.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많은 교훈을 줬던 빌런입니다. 바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울트론 되겠습니다. 핫토이 버전으로 일단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박스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울트론이 같은 6분의 1 사이즈의 피규어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슈리 박스랑 비교해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12인치 6분의 1 사이즈 핫토이 피규어 박스인데 가로 길이는 똑같아요. 근데 얼굴이 지금 이만큼 더 나와있죠. 얼굴이. 두께는 어떨까요? 두께도 살짝 더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눈으로 봤을 때 한 2cm 정도? 1.5cm 정도? 정확하게 딱 보자면 1.8cm. 요렇게 봤을 때 거의 한 10.8cm. 루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떨어뜨립니다. 10.8c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울트론이 굉장히 크다. 프라임이다. 우리 울님 얼굴이 살짝 못생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울트론 마크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 울트론 마크는 신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믹스 버전의 울트론은 조금 더 뭔가 단순하면서 좀 못생겼는데 얘는 복잡하면서 못생겼어요. 결론은 못생겼다. 와, 이거 굉장히 큽니다. 바닥이랑 박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꽉 찬 느낌이 좀 있고요. 이것도 제가 중고로 산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근데 꺼내야지 하다 이제야 꺼내봅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이미 지났는데 우리가 인피니티 워 피규어하느라 엔드게임 피규어하느라 많이 늦었습니다. 고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전 제품들 하나씩 또 뜯는 재미가 있겠죠. 와. 저는 이게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 이거 지금 실제로 처음 만져보거든요. 살짝 무서워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터미네이터 기계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플라스틱이어서 가벼운 느낌은 좀 있어요. 또 이쪽도 다 벼있기 때문에 더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그냥 일반 12인치랑 비교했을 때 얼만큼 크기가 차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실제 이 정도 크기가 차이가 나나요? I wouldn't call it a comfort. 자, 울트론의 잘생긴 얼굴 한번 감상하실까요? 뭔가 얼굴이 좀 맹해! 하고 있어요. 약간 눈이 좀 풀린 듯한 느낌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오! 이렇게 한번 벌려지고 다무는 느낌도. 이런 데는 딱딱한 플라스틱인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살짝 고무 느낌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움직일 때 유기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움직여질 때 이쪽이 승모근이 오른쪽이 들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 왼쪽이 들리고 어깨까지도 움찔움찔하죠. 사실 울트론은 루즈가 없어요, 거의. 스탠드 하나 들었는데 사실 스탠드가 다 하는 겁니다. 스탠드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 울트론 기계적인 느낌을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온 오픈은 여기 돼 있고, 사실 이 울트론보다도 스탠드가 더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건전지를 한번 또 갈아 끼워봐야죠. 스탠드 없이도 잘 서 있네요. 들었는데? 건전지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중고 판매자분께 드리면서 A마크에 불이 들어오면 짜잔! 우와! 멋있죠? 위에 이제 올리면 빨간 불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비켜. 관절 테스트를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이 돼서 살짝 올려서 이런 느낌 충분히 뒤쪽은 이렇게 약간 낙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정도까지도 버려진다라는 거. 허리 움직임, 허리도 된다. 이거 미쳤다. 이런 허리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이제 라쳇 관절이에요. 그래서 딱딱딱딱 해서 움직여짐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벌어지면서 공간 확보를 해줍니다. 왼쪽, 오른쪽으로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관절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위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척추 꼬리뼈 자체의 느낌도 좀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들썩들썩 하면서 어깨가 움직일 때 들썩들썩? 들썩들썩 약간 스프링처럼 달려 있어서 이렇게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썩들썩? 들썩들썩? 팔꿈치는 이 정도 한 90도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살짝 들어서 살짝 걸쳐준 상태에서 팔을 올려주면 이 정도까지는 움직여줍니다. 하지만 좀 내려가네요. 반자동인데? 이렇게 열면은 투명하게 안쪽이 보이고요. 이것도 열어서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에 불을 켜보면요. 오, 불이 엄청 밝게 들어오고 여기는 하얀 불이 들어오고 여기는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눈 안에 눈동자는 흰색으로 표현이 돼 있고 바깥쪽 눈알 흰자는 또 오히려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닫아주면 이 라인 쪽으로 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이 그래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못생겼어. 코가 없잖아. 몸통 불 들어오는 거, 굵은 거 3개가 들어가요. 등 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쪽에 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이 안쪽까지 보시면은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불빛이 안쪽으로 보시면 불이 굉장히 밝게 많이 들어옵니다. 팔에도 두 개씩 건전지가 들어가나 봐요. 난이도가 살짝 높네요. 야, 손가락이 아예 안 들어가네. 야, 뭐 이렇게 고렵게 났어. 넣었습니다. 팔은 여기를, 지가 알아서 벗겨지죠? 젖혀주면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불이 강해서 살짝 불이 좀 덜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넣는 거에 노력에 비하면 뭐 아주 희말탱이 없게 들어오거든요, 불이. 반대쪽을 또 해야 되잖아. 아! 좋은 생각만 하면서. 네. 아, 두 번째 거는 좀 빨리 넣었습니다. 빨리 넣었어요. 두 번째도 불이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팔 쪽, 배, 가슴 쪽, 목 쪽, 얼굴, 눈 쪽까지도 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탠드에 한번 세워보면은 스탠드 이제 가운데에다가 요 녀석을 뽕 끼우고 요 녀석도 이 정도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공중에 이제 띄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좀 구부려주고요. 이 허리를 잡기가 허리가 좀 애매한데요. 얘가 지금 허리가 공중에 이렇게 떠있어가지고 괜히 허리 잘못 잡으면은 부서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포즈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느낌이 그런 거지. 손 자체도 전지가동손이고 이거 한 쌍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살짝 그냥 떠있는 느낌이 더 멋있어질 것 같기도 한데 막시모프 남매와 대화할 때 그런 느낌 특별한 포즈는 잘 못하겠습니다. 난 포즈를 못 취할 뿐이고 그냥 이렇게만 둬도 포스 뿜뿜인 울트론 프라임 핫토이였고요.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킹아츠 버전의 울트론이 하나 더 있어요. 소름 끼치는 건 요 녀석은 풀 아머 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하나씩 씌웠거든요. 이렇게 뭔가 다 꽝꽝 차고 있죠. 하이드라 기지에서 만들던 그 울트론 그 로봇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조금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딱 열어내면 요 녀석이랑 이제 비슷하게 생겨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크기 차이가 이제 엄청나죠. 6분의 1 사이즈, 9분의 1 사이즈여서 크기 차이가 엄청나고 색감도 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조금 밝은 라이트 실버라고 보면 이 녀석은 살짝 어두운 실버 색이에요. 울트론만 샀으면은 이 녀석은 이제 20만 원 중후반대인데 아머까지 다 사면은 한 40만 원 했어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제가 많이 무리해서 샀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자석으로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탁 붙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떼면 속살들이 이제 드러나죠. 아머 쓴 거보다 아머 벗긴 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안쪽까지도 디테일하게 이렇게 자석으로 다 돼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이거 못 끼는데 뒤쪽 허리도 복대 같죠? 헤드가 얘도 빠집니다. 얘도 빠지고 벗겨내면 벗겨내면은 못나니 어머 불이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 불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닫아주고 턱도 빼주고 울트론에 귀를 꽂아주는 겁니다. 귀는 일반 버전에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허벅지도 다 빠지고요. 종아리도 빠지고요. 아킬레스 쪽은 빼면 뺄 수는 있는데 안 뺄게요. 그래도 소름 끼치는 거는 발톱까지 빠집니다. 발톱도 빼고 발등도 빼고 발등, 발톱.
다 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파츠들을 빼면 킹아츠 울트론이 나오게 되는데 크기는 이 친구가 굉장히 압도적이긴 한데 생긴 거는 얘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킹아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인중이 뭔가 조금 더 짧은 느낌이 있어요. 킹아츠 쪽이. 그래서 핫토이보다는 킹아츠가 좀 더 잘생긴 느낌이 있고 이런 옆라인 약간 네뷸라 느낌으로 투톤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입은 열렸다 닫혔다고요. 이가 안쪽에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느낌이 좀 더 살아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같은 듯 다르죠. 움직임은 조금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스커트가 열려서 연장이 되고요. 무릎은 킹아츠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고관절 쪽은 또 핫토이가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네요. 허리는 움직일까요? 움직임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허리는 그대로 고정이고 이 위에 체스트가 이렇게 살짝 움직여서 내려가는 느낌. 경관절은 훨씬 더 옆으로 많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절은 비슷하게 90도 정도. 뒤에 등판 확실히 조금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파츠들을 이만큼 해놓고 10만 원대가 넘었던 것 같아서 12만 원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걸 왜 샀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들었을 때 무게는 비슷해요. 크기는 이 친구가 훨씬 더 크지만 킹아츠 울트론 자체는 다이캐스트여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 아 여기도 원터치로 여기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또 한번 눌러주면 불이 꺼지고 스탠드 자체도 여기 그냥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A 표시가 이런 식으로 엄청 밝게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요거는 킹아츠 마크 45랑도 이렇게 약간 스탠드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킹아츠 울트론의 스탠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킹아츠와 핫토이의 울트론 프라임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이 있고 플라스틱 조형과 다이캐스트의 장단점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야!